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범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여러분들은 잠을 번쩍, 골프를 번쩍, 그리고 요즘에 해도 길어졌는데 번쩍번쩍 6시에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방고방이 그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뭐 소문 좀 내고, 그 다음에 멤버십의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즐기신다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훨씬 더 상승,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뒷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거든요. 그럼 뒷바람이 불면 거리가 더 나가요, 안 나가요? 아, 더 나가요. 그래서 뒷바람은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용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를 칠 때는 10분 이용하고 아이언을 칠 때는 이용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뒷바람을 이용하고 안 하고를 할 줄 알면 골프가 되게 쉽겠지. 뭘 이용을 하고 안 하고 해, 그냥 그거에 따라서 조절만 하면 되지. 골프는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수능을 하면 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앞바람이 불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은 빨리 가서 보고 와. 앞바람 불 때 어떻게 치는지. 클럽 조정한다고 그랬죠. 앞바람이 부는데 이걸 갖다가 초속 3m면 내가 뭐 클럽을 몇 개를 더 잡아야 되고,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캐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캐디님한테 아니면 매니저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클럽 정도 더 봐요? 그분들은 그 홀 해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축, 오비, 축, 해저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바람에서는 두 클럽 더 잡으세요. 세 클럽 더 잡으세요. 조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조언을 받고 제가 앞바람이 불 때는 뭐라고 했냐? 만약에 피니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백스윙은 필요 없어. 여기에서 나는 피니쉬 보통 여기까지만 해. 아니면 나는 피니쉬를 여기까지 보통 해. 이런 기준이 있다면 앞바람이 불 때는 피니쉬를 여기에 하면 1단계 10cm를 낮추는 피니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피니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만 오라고 그랬고, 만약에 여기에 피니쉬를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하는 피니쉬를 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피니쉬가 작아지는 만큼 볼도 낮아질 것이고 볼에 대한 힘도 약해지지만 클럽을 두 클럽, 세 클럽을 더 잡기 때문에 바람과 싸우지 않고 강력한 스핀, 그러니까 우리가 긴 클럽이 스핀이 덜 들어가냐 짧은 스핀이 덜 들어가냐 한다면 긴 클럽이 훨씬 스핀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백스핀이 많기 때문에 바람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클럽은 굳이 신경 안 써도 살살 쳐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긴 클럽을 잡고 편하게 피니쉬만 낮춰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5번 아이언으로 이걸 알아야 또 이번 것도 이해하니까 7번 아이언으로 만약에 내가 보통 칠 때 피니쉬가 귀 옆에, 손 기준이에요. 손이 이쯤에 왔다면 어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이 왼쪽으로 약간 당겨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당겨질 수가 있어요. 손 내려오면. 왜냐하면 이런 궤도가 이런 궤도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그것도 지금 응용을 해서 우측으로 밀어친다는 생각하에 백스윙 가고 양손이 어깨에 멈추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 들어와서 150선에 딱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뒷바람에서는 백스핀이 크면 클수록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높게 뜰 거니까. 그러면 쭉 바람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경험치에 따라서 한 클럽을 덜 잡거나 두 클럽을 덜 잡아야 하는데, 이때는 이 바람을 갖다가 좀 편하게 태우려면 하이 피니쉬로 가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그냥 똑같이 치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서 피니쉬만 약간씩은 바꿔주는 거예요. 셋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어깨까지만 피니쉬를 한다고 하면 귀까지 피니쉬 가고요. 귀까지 피니쉬 한다고 하면 머리 위까지 피니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윙을 갖다가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자, 5번 아이언을 쳐야 되는 위치인데 지금 뒷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공을 놓고 백스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높여주면 평소보다 볼이 더 올라가거든요, 조금.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도 두 클럽을 더 나갈 수 있고, 드라이버 칠 때도 바람을 태우기가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앞바람일 때는 되게 이기기가 힘든데 뒷바람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귀에 멈추는 피니쉬를 했다면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면 아웃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높게. 자, 또. 근데 지금 부드럽게 쳤지만 바람을 타면 20이 더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훨씬 머리 위쪽으로 하면 공이 위로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공의 높낮이를 바꿀 때는 제가 이것도 방보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바람에 빗대어서 했지만 내 탄도가 너무 낮다, 뭐 탄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분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 바람이 불 때는
뒷바람이 불 때는 아무래도 그 피니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앞바람이 불 때는 피니쉬가 낮아져야 되고, 이 피니쉬에 따라서 탄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건 지금 바로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 이 방법을 잊었을 때쯤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높낮이를 아주 쉽게 바꾸는 방법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앞바람, 이번 시간에 뒷바람 잘 응용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봄바람이 거세요. 바람이 거셉니다. 봄바람이 아주 좀 막 송화가루 날리고 막 그 황사 이제 올 때 됐죠. 그래서 그런 거 이겨낼 때 그때 골프를 즐길 때 이 방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